둘, 셋, 야!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한 초등학생이 컴퓨터를 계속 하다 보니 컴퓨터 중독에 걸려 정신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훈이야, 아이 게임도 좋지만 쉬엄쉬엄 해야지. 오늘은 그만하렴. 아 엄마! 어? 아이템 먹어야 한다고요. 냅둬 주세요, 제발. 눈이 빨개가지고, 아니 도대체 몇 시간이나 한 거니? 아니 넌 안 되겠다. 컴퓨터 압수. 아 엄마 너무하다고요. 이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컴퓨터를 사줬더니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고. 아휴, 당분간은 압수니까 그런 줄 알아. 에이 PC방 가던가 해야지. 에이. 어? 게임하고 싶은데 아 심심해. 손이 바짝바짝 날래. 엄마 장 보러 갔다 올 테니까 형이랑 놀고 있어. 훈이야, 동생 잘 보고 있어. 게임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말이야, 알겠니? 아, 알겠다고요. 제발 컴퓨터 좀. 훈이네 엄마는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상하게도 집이 너무 조용했다. 엄마 왔다. 애들이 다 어디 갔지? 위층에서 놀고 있나? 얘들아! 훈아! 방에 들어가자 동생이 훈에게 칼에 찔려 죽고 훈이는 계속 칼로 동생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훈아? 동생이 피가 나고 죽었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엄마 이상해. 얘가 죽었는데도 안 나와. 한 군인이 군대에서 야간 순찰을 돌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이트 병장님, 조금만 천천히 가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네가 나 대신 돌아주면 안 되냐? 무슨 소리십니까? 그쵸. 병장님, 근데 야간 순찰은 너무 무섭지 말입니다. 꼭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유, 일병 짬밥이라 그래. 어? 난 여기서 1년 넘게 근무해서 뭐 이건 정도는 별것도 아니야. 우리 집 마당 같아. 아 그러십니까? 그럼 휴가 반납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집 같으시면. 야 그래? 그러면 내 아래로 네 위로 다 모이라 해야겠지? 죄송합니다! 그래 가자. 주일대 병장님, 근무교대 시간 다 됐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 천천히 가. 괜찮아. 아이 그러다가 김리아 상병한테 혼납니다 저. 아 네가 혼나는 거지 뭐 내가 혼나는 건 아니잖아. 아이 너무 아쉽다 진짜. 아휴 매번 이렇게 산까지 올라와서 순찰을 돌아야 되나. 너무 FM이라니깐. 안 그러냐 일병? 뭐야 얘 어디 갔어? 아 진짜 빠져가지고. 야 김일병! 김일병 어딨어? 김일병! 야 어딜 간 거야? 내가 너무 갈궜나? 미치겠네. 김일병! 아 깜짝아. 아 뭐야? 아이 꼬마야. 여길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긴 군부대 지역이라고. 혹시 길을 잃었니? 아저씨.
어? 이것 좀 따주세요. 그래. 이거 따줄 테니까 이거 먹고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알겠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따져? 아 빨리 따고 가야 되는데. 깜짝아. 병장님. 병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아 그거 수류탄이잖아요. 아 이게 뭔? 뭐야 이거? 이게 왜 수류탄 여기 있어? 그리고 꼬마는 어디 갔어? 넌 영창이야. 아휴 오늘도 회사 끝났다. 야근 마쳤더니 벌써 새벽 1시네. 오늘도 힘냈으니까 목욕탕이나 갈까나?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고 집에 가는 게 나의 즐거움이다. 아 새벽 평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네. 편안하게 오늘 사우나를 즐길 수 있겠어. 히히. 후 불가마 사우나 후끈후끈하구만. 오늘도 한 시간 버텨볼까나. 들어간 지 3분 정도 지나니 한 남자가 들어왔다. 승부다. 저 사람 나갈 때까지 나도 안 나갈 거야. 거대한 사람이구만. 반드시 이긴다. 이것 또한 퇴근 후 나의 작은 즐거움이지. 후, 뜨거운데? 저 사람 꽤나 버티는구만. 벌써 폭포처럼 땀을 쏟는 주제. 저 사람 아직 버틸만한가? 대단한데? 아, 벌써 50분이 지났구만. 후. 시림 선수 같은 제구치고는 용케도 버티는군. 과연 저 아저씨가 날 이길 수 있을까? 후, 벌써 한 시간이 지났구만. 오호, 드디어 저 시림 선수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이겼어. 비틀비틀 거리는 것 좀 봐. 에헤헤헤. 나가는 건가? 나갔다! 에이! 내가 완승이야! 아 역시 나의 승리! 어? 역시 사우나를 오래 버틸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 눈을 떠보니 낯선 곳이다. 어? 뭐지? 내가 쓰러진 건가? 경찰 아저씨? 여긴 찜질방? 뭐지? 정신이 좀 들었나요? 어? 사우나 문에 기댄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뭉개는데 정말 힘들었다고요. 일단은 옷 입으시고 서해 가시죠. 제가 왜 경찰서로 가죠? 당신이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자,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게임을 좋아하던 형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바로 동생을 죽이면 게임처럼 아이템이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비참한 살인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군인의 이야기인데요. 밤늦은 산속에 여자 꼬마가 캔 음료수를 따달라고 부탁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 들려있는 것은 수류탄이었습니다. 만약에 수류탄 핀을 뽑았다면 병장은 지금쯤
펑 하고 사라졌겠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벽 시간 사우나에서 내기를 하고 있는 두 남자, 씨름 선수 같은 남자가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자신이 이겼다고 기뻐하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 경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씨름 선수 같은 남자가 사우나 문을 나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문에 기댄 채 쓰러지는 바람에 안에 있던 남자는 사우나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던 거였죠. 소름 돋지 않나요? 이하면 무서운 이야기 13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탄은 좋아요 5,000개 5,000개가 넘을 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